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노관장은 1998년에서 199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 300억 원이라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이 성장하는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00억 비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제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심 총장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